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러블리하게 코디를 매치해봤는데요. 되게 예쁘면서 깔끔하게 연출된 것 같아서 주아님들도 되게 좋아하실 코디일 것 같아서 너무너무 추천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입기에 딱 예쁘고 길이감 좋고 체형 커버 잘 되는 맨투맨에 그리고 우리 그 찰랑 소재 아시죠? 폴리 소재인데 되게 찰랑찰랑한 그 겨울 버전으로 따지면 어디에나 슬림 스커트 그거 이제 봄 버전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같이 매치를 했고요. 오랜만에 슈즈도 하나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되게 예쁜 메리제인 운동화라서 그리고 약간 굽이 있어서 키높이 효과도 있고 발도 또 되게 편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코디를 해봤고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맨투맨은 면 100이고 줄이면인데 줄이면 중에서 소재가 조금 좋은 거라서 적당히 톡톡하면서 되게 단단하게 힘있는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체형을 예쁘게 커버해줘요. 원단 자체가 딱 톡톡하게 힘이 있어서 그리고 좋은 건 드랍된 어깨에다가 팔도 약간 길쭉하고 그리고 전체 품이 막 너무 박시하게 넉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입었을 때 딱 적당하게 예쁘게 넉넉하고 길이감이 아주 안정 정감 있게 Y존 가리고 힙 라인 가리면서 좋아하는 옆 트임까지 있는 딱 기본인데 잘 없는 트임 맨투맨이라서 제가 추천드릴게요. 이런 트임 맨투맨은 많거든요. 많은데 원단이 우리가 입으려면 조금 일반 기성복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입었을 때 너무 빡시해버리면 안 되고 그 중간 지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 되게 괜찮은 66에서 77이 입기에 딱 괜찮은 그런 핏이라서 너무너무 추천드려보고요. 또 괜찮았다는 거는 요게 넥라인 시보리가 약간 기존에 그냥 일반 맨투맨보다는 약간 도톰해요. 그래서 간절기에 조금 뭔가 조금 덜 서글프게 그러나 바람 덜 들어오게 근데 목이 콱 막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전체 넥라인이 여유가 있으면서 밑으로 이렇게 시보리가 굵직하게 나온 거라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간절기에 연출하시기 좋을 걸로 추천을 드려볼게요. 컬러는 제가 입은 화이트 그리고 핑크 블랙 이렇게 기본 컬러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편안하게 데일리로 요 정도 느낌이면 조금 프리하게 연출해도 되는 직장에는 요렇게 저처럼 스커트랑 매치해서 메리제인 운동화 딱 신어주시고 러블리하고 귀엽게 우리에게 맞게 그렇게 연출해주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보고 또 우리 뭐 빼빼 슬랙스라든지 우리 시그니처 조거 팬츠 등등 다 잘 어울릴 거니까 편안하게 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커트는 말해 뭐해지만 그래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렇게 겨울 버전처럼 밴드로 나왔고요. 전체 되게 찰랑 찰랑한 폴리 소재 보이시죠? 되게 찰랑찰랑한 소재인데 폴리 소재지만 막 광택이 너무 심한 어떤 세팅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저도 세팅은 좋아하는데 데일리로 조금 더 러블리하고 캐주얼하게 연출하려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원단감에서 광택은 없는 게 개인적으로 더 좋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광택이 있는 거 쓸 때는 왜 셔츠랑 해서 조금 더 드레시하게 입을 때 저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튼 요거는 광택감이 많이 없는 원단이라서 데일리하게 되게 부담 없이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제가 허리 85, 힙 100인데 충분히 넉넉해요. 보이시죠? 충분히 넉넉하고 또 힙 부분도 붙어 보이지만 사실 원단이 되게 넉넉하게 있는 약간 H인 듯 A라인 인듯 그 중간인데 보시면 되게 여유있는 또 A라인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형을 되게 예쁘게 커버해주면서 너무 부하게 퍼지지도 않고 또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해서 편안하게 입으면서 되게 러블리하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아님들이 늘 요거 시즌마다 잘 사입으시죠. 주아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요거를 구입해 주시면 제가 요 스커트로 코디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키 165고 배꼽 기준으로 입었을 때 발목이 보이는 길이감인데 조금 나는 아담하다 키가 하시면은 굳이 수선하지 마시고요. 요것도 밴드가 되게 납작하거든요. 밴드가 납작하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접어서 입어주시면 돼요. 접어서 입어주시면 충분히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지지 않고 충분히 두 번 접어도 되게 부담 없는 그런 거라서 두 번 접어서 이렇게 입어주셔도 되고, 저는 워낙 롱롱한 걸 좋아해가지고 발목만 제가 몸에서 제일 얇아서 발목만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연출해 주셔도 되게 좋을 걸로 추천드릴게요.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코디하셔도 되고 다른 컬러도 코디를 해봐 드릴 테니까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즈도 같이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추천드려요.